형 진짜 복근 개하기 싫어요. 짜다시리 뭐 딴 데도 의심 안 하더만은 뭐 또 삔질대노. 아니 딴 거는 8회에서 12회만에도 자극 딱딱 바뀌잖아요. 복근은 최소 30회임. 아니 오래 걸리고 개지루함. 마 자세가 기른 게 고정관념인기라. 에? 복근은 근육 아이가 다른 부위처럼 중량을 때려줘야지. 에? 횟수만 조질락하니까는 지루하지. 에? 복근 운동은 맨몸으로 하는데 중량을 어떻게 침? 에헤이 단순한 자세. 복근 운동도 외부 중량만 좀 얹어주면 강도가 막 확실하게 달라지지. 에? 횟수를 반으로 줄이도 자극이 막 딱딱 시열이 박히면서 다마치 나오지. 완전히 살아있지. 오이씨 저 그 방법 좀 알려주세요. 신입생 여자 후배들 들어오기 전에 빨래판 복근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. 10만원 뭐시 여자 후배 환장을 했나. 아무튼 간에 복근 운동이 지루하고 하기 싫다. 에? 빠르게 치고 빠져야지. 이번에 이 형님이 짧고 굵게 틀어줄 수 있는 복근 운동만 딱 골라서 밥상 차려줄 테니까네. 뭐 겨울에 벌크받는다고 뱃살 덜렁덜렁 그러지 말고 짠말 말고 따라온나. 세 번째 운동은 복근 하나만큼은 이 방 대시기를 뛰어넘는 우리 오스틴 동생이 알려줄게요. 오스틴 동생! 예 사장님 오스틴입니다. 오스틴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 복근 운동 뭐예요 사장님? 아니 그거야 윗몸 일으키기죠. 군대에서 체력 검정할 때 겁냈는데. 아니 근데 이것도 30개는 넘겨야 자고던데. 맞아요 시동 너무 지루해요.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시동 이렇게 합니다. 제 가방 들고 해요. 효과 A급입니다 A급. 30개 하던 거 10개만 해도 100개죠요 사장님. 오, 그 효과가 좋아 보이긴 한데요. 헬스장에서 쪽팔려서 못할 것 같은데. 아이고 왜 이렇게 쪽팔린 게 많아요 사장님. 그럼 잭 형님처럼 덤벨 들고 하면 효과 똑같아요. 근데 저는 가방이 더 좋아요 사장님. 오 덤벨 하나 들었는데 맨몸으로 할 때보다 자극 완전 지리는데요. 복근 다 막 튀어나올 듯. 사장님 이거 상복부 운동이잖아요. 한국 하복부는 운동 뭐예요? 하복부는 역시 레그레이즈가 국룰이죠. 아니 근데 이것도 개하기 싫음. 아니 그렇게 해서 언제 덤벨 집어넣을까요? 아 이거까지 알려주면 손해보는 건데. 아이고 아스틴 저크리 할 때 쓰는 밴드 거고요 사장님. 밴드가 다리 저항 걸어줘서 평소 계속 밤만 해도 A급 하복도 만들 수 있어요. A급입니다 A급. 오우씨 이 형 도구를 잘 쓰네. 밴드 탄성 때문에 개빡세긴 한데 효과는 확실한 듯. 개 싹불팀 인정합니다. 마 자백 왔어? 아 또 뭐 우리 어스틴 동생 뭐 복근 하나 일품이다 일품. 에이 살아있네. 아니 형 근데 옆구리 운동도 짧고 굵게 터는 법 없음? 아이씨 옆구리도 겁나기 싫은데. 하 이 자식은 무엇이 그리 하기 싫은 게 많노. 아무튼 간에 복근이든 옆구리든 강도를 높이서 빠르게 치고 빠지겠다 하면은 요 벤치 각도부터 높여야지. 에? 그래가 요래 뭐시 짝대기 같은 거 하나 들고 에? 이래 쭉쭉 밀어주는 기라 이래. 이래 쭉쭉 뭐 보이나? 복근에 자그마 씨알이 꽂히네. 아따 막 달다 달아. 아이 근데 짝대기는 왜 들고 하는 거임? 맨손으로 하면은 본능적으로 모가지를 이래 꺾어본다고. 이래 짝대기를 밀어 올린다는 감각으로 하면 이 복직근에 더 강력한 수축을 그려줄 수가 있다 이 말이지. 그러고 이어서 이래 노젓듯이 이래 이래 휘저어주면 니게치 뭐 옆구리 촉 늘어진 아들도 이 형님처럼 이 날렵파이 라인을 탁 잡아줄 수가 있지. 보이나? 날렵하지? 오야 이씨 이거 형이 만든 거 아님? 염전노예도 아니고 헬스장에서 쪽팔려서 못할 듯. 뭐 솔직히 좀 눈길 좀 끈다 그제? 그럼 뭐 이래 원판 들고 하면 되지. 에? 봐봐라 얘 복사근에 자극 꽂히는 거이. 아따 막 탄다 타. 완전히 살아있지. 형 강도 세고 효과 좋은 건 알겠는데요. 아, 형들이 하는 거 왜 이렇게 요란함? 심플한 거 없어요? 뭐 이래저래 복잡한 거 귀찮다. 그럼 복근 사실은 이거 하나로 딱 끝내보면 돼. 이거는 뭐 또 우리 잘생긴 범식이에 이마 알려줄게야. 요새 뭐 대머리 깎았대. 우리 범식이 어디 있노? 안녕하세요 범셀입니다. 자 소파 앞에 자리를 딱 잡고 일단 들어눕습니다. 복근 운동이 이렇게 귀찮은 운동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복근은 짧고 굵게 임팩트를 빡 줘야 됩니다. 그래서 뭘 할 거냐? AB 롤아웃을 해줄 겁니다. AB 슬라이드 다들 알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거 하는 겁니다. 아주 간단하면서 복근 전체를 조지기에 아주 딱입니다. 복근 운동을 오랫동안 쉬었다면은 15회 3세트 정도만 굴려봐도 복근이 아주 활활 탈 겁니다. 오 이거 많이 봤어요.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? 자 AB 롤아웃은 몸을 말아주는 느낌으로 당겨오는 겁니다. 이거 딱 잡고 쭉쭉 민 다음 몸을 말아주는 느낌으로다가 복근에 자극을 빡 주는 겁니다. 오 이거 강냉이 나가는 그 운동 아니에요? 어허 다 방법이 있습니다. 강냉이 나갈 게 우려가 된다면 벽에다 대고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. 오 대박이다. 근데 AB 롤아웃 어디서 샀어요?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최저가로 17,400원에 샀습니다. 자 구매처는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십시오. 단돈 17,400원에 식스팩 바로 만들 수 있습니다.
자, 남은 시간 플랭크 들어갑니다. 플랭크 처음 해도 되는데 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? 앞에 두 개 운동으로 다 털어서 힘이 없을 때 버티기 들어가는 겁니다. 마지막 힘을 아주 짜내는 겁니다. 자, 이렇게 플랭크를 할 때 엉덩이가 처지는 것 같으면 바로 멈춰줍니다. 이런 상태에서는 코어가 아닌 허리로 버티는 게 되는 겁니다. 복부에 전혀 운동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그리고 플랭크를 할 때 똥꼬에 힘을 빡 줘야 됩니다. 그래야 몸이 판판해집니다. 플랭크로 버틸 수 있을 때까지만 버텨주고 한 세트로 끝내줍니다. 바로 복근에 선명한 담화가 딱딱 바뀌는 겁니다. 자, 증거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? 비시즌이라서 그렇습니다. 그동안 복근 운동 오래 걸리기만 하고 귀찮아서 겁내하기 싫었거든요. 근데 형들이 알려준 대로 했더니 시간도 짧아지고 자극 딱딱 고치는 듯 제 복근에다 빨래하실 여자분 없음. 히히. 회시 그거 하루 했다고 빨래판이대. 세탁기에 희아리 잡아놓고 놀리볼까요? 모든 부위 중에서 복근이 좀 제일 귀찮고 이? 재미도 없는 게 사실이야. 사실인데 그래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지. 발다리만 굵은 뭐하노? 배가 쭉 늘어져가 있으면 이게 완전 흙방이라. 아놀드, 오늘 문시 복근도 잘 묻는데 형님이랑 진짜 조대 가가지고 검장어에 소주 한잔 하자. 오늘 복근 만든 거 다 없어지는 거 아님? 검장어는 단백질이라 괜찮아. 여러분도 오늘 아리키 준 짧고 굵은 복근은 잘 써보시고요. 이래 운동 열심히 아리키 줬는데 구독, 좋아요 생략하고 하면서 오답니다. 다음에 또 봅시다. 들어가 있어.